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워킹맘 이윤지, 정시아, 김지우, 정주리의 입담이 터졌다. 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특집으로 배우 이윤지, 정시아, 김지우, 개그우먼 정주리가 출연했다. 윤종신이 결혼 후 아줌마가 된 것 같다고 느낀 순간을 묻자 정주리는 글쎄요,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정시아는 공중 화장실에서 옷을 추스르면서 나올 때라고 밝혔다. 이에 윤종신은 아저씨들도 그런다며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. 정주리는 며칠 전 남편 때문에 울었다며 새벽에 남편이 머리를 밀었다. 머리를 민 남자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. 정주리는 씨스라는 자신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머리를 밀었다고 이야기했다. 한 번은 정주리의 잔소리에 옷을 입고 씻은 적도 있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. 윤종신은 남자 기준으로 봐도 기인에 속한다며 웃었고 김구라는 상위 1% 안에 든다고 평했다. 정시아는 요즘 매니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. 교육을 받기 시작한 두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낸다는 것이다. 그는 녹화 중 시계를 보며 지금 좋은 게 5시가 넘었다. 애매한 시간에 가면 또 픽업하러 가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시아버지인 배우 백윤식도 평소 육아를 많이 도와준다고 전했다. 김지우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 SNS에 여자는 일살림 육아까지 하면서도 주인이야라는 내용을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설명했다. 그는 남편 때문에 쓴 글은 아니었다. 공연 회식 때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애 엄마가 술 마시면 애는 누가 봐? 라고 나에게 화를 냈다며 이에 이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. 하루에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정시아는 혼자 TV 보고 잠자고 짜장면 시켜먹고 싶다고 전했다. 김지우도 자고 싶은 만큼 자보고 싶다. 자유시간이 주어져도 애들 생각이 나서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. 정주리는 잠을 푹 자보고도 싶은데 화장도 한번 진하게 하고 아무 짐도 없이 클럽에서 놀고 싶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. 이윤지는 2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 환청도 듣는다. 그런 것 없이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요즘 동요 말고는 노래를 들은 적이 없다. 밤에는 시계 안 보고 술도 마시고 싶다고 했다. 이에 차태현은 지금 5시니까 9시까지 술 먹고 들어가요라고 그를 위로했다.